맞습니다. 우리 필요요정 김민아 선수입니다. 많은 우리 한국 팬들이 직접 가서 응원을 하는 모습도 방금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. 오늘은 그 저번 대회 프리에서 입고 나왔던 옷보다는 조금 진한 파란색 의상을 택했는데 참 파란색이 잘 어울립니다. 네. 김민아 선수 음악은 박지혜 서곡 스트라우스의 음악입니다.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요.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이어서 우승까지 차지했죠.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 3위한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요. 3회전 트리플 플립. 네, 랜딩할 때 너무 앞으로 날이 박혔어요. 그래서 두 번째 3회전에 토릅 점프를 연결을 하지 못했습니다. 미처 다 돌지 못한 느낌인데요. 네. 두 번째 트리플 러츠. 여전히 우아한 모습입니다. 네. 스핀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서서히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김연아 선수 표정이 좀 밝아졌죠. 자신의 페이지를 찾아서 밝은 표정으로 저번 그 쇼트에서 보여줬던 탱고와는 참 다른 느낌인데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요. 또 이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이 또 아주 잘 어울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민아 선수 레이백스핀. 네. 표정도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한데요. 네, 아주 표정이 살아있어요. 유연하고 우아하고. 네, 잘 마무리해줬습니다. 좀 좋았고요. 네. 네, 이렇게 맞춰는 어머, 네.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. 네, 아주 다부진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첫 번째 자신이 정말 잘 뛰는 자신 있는 그런 점프였었고요. 그래서 또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아주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요. 작년엔 이 점프가 거의 실수가 없었죠. 여기서 앞으로 박혀서 3회전을 1회전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요. 다 돌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. 네, 레이백 스핀 아주 좋아졌어요. 네, 이제 허리 부상이 완쾌가 된 것도 원인이 되겠죠. 네, 마음껏 멋진 레이백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. 유연성이 많이 좋아졌죠. 점프 아주 높습니다. 점프가 네, 상당히 굉장히 높아요. 저 표정 연기. 김연아 선수가 잘해서 보여줄 게 참 많은지 지금 세월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본인 장면마다 다 아름답습니다. 유연합니다. 노화합니다. 기술水平分. The technical elements score, please. 30.40分.
기술 점수 30.40 본인은 그닥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죠. 네. 그래서 두 번째 점도 트리플 토룹에서 거의 4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기술 점수에서 많이 깎였고요. 그래서 총점이 58.32입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가 아마 3위가 될 듯한데요. 네, 맞습니다. 3위로 네, 3위죠. 이번 그랑프리 대회 경기를 마쳤습니다. 네.